이딴 걸 기획안이라고 올려? 아, 넌 개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? 신입이면 신입답게 똑바로 일을 하라고! 아, 죄송합니다. 저 한다고 하긴 했는데. 죄송합니다. 들어가자마자 책상 하나가 덜렁 있거든? 그게 내 자리야. 화장실 옆이라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. 그래서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해서 그 자리는 결국 신입 차지지. 근데 난 내 자리가 너무 좋아. 왜요? 냄새 좀 나면 어때? 그래도 방송국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데. 그렇게 좋아요? 그럼.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. 진실을 말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PD가 되는 게.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없겠지? 아니에요, 언니. 우리 살아서 나갈 수 있어요. 꼭 살아서 나가요. 그러자. 현수야, 언니가 약속할게. 무슨 일이 있어도 널 꼭 데리고 나갈 거야. 미안해요, 언니. 언니 꿈 대신 이뤄주고 싶었는데 난 그럴 자격이 없어.